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오마이걸 유빈 미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미미 언니가 그림 진짜 잘 그려요. 큰일 나 지금 이렇게 이런 데서 그런 거 오픈하면 아픔스러워. 하나 둘 공유할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저는 뭐냐면 우선은 국자랑 이거 뭐라 하죠? 뒤집개랑 계란 후라이를 그렸는데 제가 요즘에 집에서 혼자 요리해 먹는 취미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밖에 나가기 조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시간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닭볶음탕 해봤고요. 닭곰탕도 해봤고요. 잔치국수도 해먹었고요. 되게 하루하루 다른 요리를 해먹는 재미에 빠져있어요. 알뜰살뜰 아주 요리도 잘하고 아주 좋은 아내감입니다. 어머나? 저는 이게 진짜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게 부직포 밀대 청소하는 그건데요. 딱 봐도 그래 보여요. 네, 그래요? 제가 청소기를 좀 즐겨 쓰다가 아무래도 저는 고양이를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털이 청소기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 부직포 밀대를 쓰게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사님. 시도 때도 없이 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밀고 나가기 직전까지 막 밀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밀고 그래서 너무 편해서 그리고 집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기분이 저의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공개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유빈이 거는 아주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제 거 먼저 할게요. 역시, 저는, 역시 네, 언니 라인. 우리 오마이걸의 대표 로고인데요. 이게 처음 받았을 때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맞아. 오마이걸 딱 너네 로고야 하고 받았을 때 되게 동글동글하다. 맞아. 그리고 뭔가 이 동그라미가 다 저희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왕관이어서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주 평생 갈 저희의 로고 오마이걸 대표하는 네,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언니다 보니까 약간 대표적인 그런 걸 많이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졸라맨이 많이 나왔어요. 오마이걸을 그림을 표현한다면 저는 이걸로 표현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저희 7명이 사실 되게 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누워있고 누구는 춤추고 누구는 셀카 찍고 누구는 떠들고 있고 누구는 또 앉아있고 약간 이런 예, 얘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이제 관찰자예요. 약간 아린이 같은 존재죠. 아린이가 이제 저희를 관찰하면서 막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들 뭔가 톡톡 튀고 개성이 넘친다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제 그림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었다는. 아, 나 있어, 있어. 자, 갈까요? 너무 비교돼. 하나, 둘, 셋. 자, 네. 우리 유빈이 먼저 들어볼까요? 너무 궁금하다요. 뭐야? 저는요, 이게 사실 옛날에 저희 회사 내에서 이제 미라클 분들이 주신 질문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비슷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생활을 이제 들여다보고 나서는 뭔가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뭔가 되게 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저의 묻어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력. 이게 검은색과 하얀색이 공존한다. 그래서 묻어나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이홀이에요. 맞아. 네, 제가 아이홀이 약간 깊은 편인데 저희 집안 대대로 약간 아이홀이 깊은 편인데 맞아. 그걸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그래서 그 포인트를 굉장히 살리기 위해서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뭐라 해야 될까 매력과 피곤함의 사이를 잘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이 지켜봐주세요.